8번 갈까요? 8번? 8번. 8번은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기시설부지의 매수 청구도 올해는 뭐 가능성이 0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매수 청구는 좀 어렵게 안 나와요. 다 배웠던 거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에서 1번이 뭐냐면, 아, 매수 청구의 요건이지, 요건. 요건은 그냥 머릿속으로 싹 정리해볼까? 일단, 도시공기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몇 년? 아,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야 되고, 그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기본 유형이고. 그럼 여기서 2번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조심할 내용이. 그럼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현재 절차가, 큰 틀의 절차가, 시시의 인가까지 나왔대.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걸로 보죠. 그럼 매수 청구 할 수 있다면 X 하셔야 돼.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체크해야지고. 조심할 것만 딱 체크해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6월이 맞나, 6월이? 6월이 꼭 외워놔야고. 6월이. 이게 뭐냐면, 매수 문제가 매수 청구 받았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6개월입니다. 써먹어야 돼요. 이 6개월이 매수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게 6개월이야. 그러면 매수를 결정한 토지는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2년 이내에 매수 해야 한다가 되는 거야. 6월이 확실하게 외워놓으셔야 되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나오죠? 그럼 매수 가격이 이제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때 가격이 없어, 국회법에. 어떤 가격으로 매수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요 법 갖다 써야 돼. 공치법 준용.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대금은 원칙이 현금이죠? 근데 원칙 현금 물어보지도 않아. 채권을 물어봐. 그러면, 여기서 매수대금에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두 개다. 자, 첫 번째,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죠. 기억하셔야 돼. 이건 지방채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지자체가 아닌 자가 매수무자면 발행 못하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건을 갖춰야 돼. 매수무자가 현재 지자체인데 소유자가 원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 그냥. 여기서 한번 끊고 더 생각하지 마. 이 지분이 떴어. 그러면 채권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만 대답하고 와. 요 지분이 딱 뜨면. 두 번째는 요거는 요 비원무용 토지가 나올 거야 지금. 매수무용 현재 지자체인데 비원무용 토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금액이 떠올라야 돼. 2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냐. 그럼 3천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럼 모든 금액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초과되는 금액만, 그래.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끝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이런 것도 뭐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 외울 게 하나 더 있거든?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어, 지자체가. 그럼 상환기간 있지, 그지? 그 상환기간 무조건 물어봐. 시험장 가는데 상환기간이 두 개가 숫자가 보여. 뭐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사대기 치고 와.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이게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7번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좀 혼동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아까 자연치락지구원에서는 몇 층이었지? 4층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 그때 4개 다 지을 수 있지. 근데 여기는 단독주택 또 나오죠? 단독주택 하나만 지어. 단다다공 다 되는 거 아니야. 단독주택 하나만이라고 하셔야 돼. 그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정확히. 근데 여기 그 층수는 몇 층이에요?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 3층 이하. 자, 4층이라 그러면 안 돼요.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건물 많지도 않아. 3개밖에 못 지어. 단독주택 하나만. 단다, 다공 중에서 하나만 지을 수 있지? 단독이라는 단어만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럼 여기는 다중대한대. 싸다기 쳐야 돼. 다가구도 싸다기 치고, 단독만 됩니다. 또, 일종구생 되죠? 다 되냐? 다 된다, 일종은. 3층 이하면 다 된다. 허가 내준다. 그 다음에 2종 되죠? 여기서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2종 중에서. 놀자, 놀자가 안 돼. 놀자, 놀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또, 헷갈리지 말고. 요 노래연습장은 자연치락지구원에서는 되나 안 되나? 되지만, 매수 거부했을 때는 허가 못 받아요.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놀자, 놀자 4개 꼭 기억하면 되지. 그리고, 자, 공작물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공작물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럼 건물 몇 개? 응? 건축물은 3개고 공작물 하나잖아.
여기까지가 건축물이에요. 네, 그 위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 세 개. 단독주택, 공작물은 건물이 아니잖아. 공작물은 다 되는 거고, 공작물도 3층이, 2층이 어딨어, 그게. 그냥 공작물은 다 되는 거고, 건축물 중에서는 3층에만 된다는 뜻이야. 맞나요? 단독주택 하나만 3층으로 건축할 수 있고, 허가받아서. 1종은 셈도 되죠? 그것도 3층이야만. 근데 1종은 다 돼. 3층이면 용도 불문하고 다 되는 거야. 1종은 다 들어가. 2종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개 빼고. 네 개 빼곤 다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네 개가 뭐예요 그러면? 놀다 놀다 네 개 빼고 할 수 있다. 맞죠? 네, 됐습니다. 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문 좀 한번 보죠. 뭐 옳은 지문. 자, 1번 보면은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물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대. 매수 거부한 거 맞지? 그지? 그럼 허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개발인 허가를 받아 공작물은 다 설치할 수 있다. 퍼펙트. 그 다음에 도시공기시설 채권 할 때 상환기간 외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몇 년이네? 10년이네. 눈에 딱 익히고 들어가시고. 자, 3번. 매수물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리는 날부터 2년이 맞나 볼까, 한번? 매수하기로 결정했죠? 그럼 매수해야 되잖아. 몇 년? 2년 맞네요. 그죠? 6월이에서 2가 들어가는 거야. 2년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만 미치거나 여기만 매수 가격. 지문을 찾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다 필요 없어. 매수 가격만 보이면 돼. 그러면 뭐 찾아야 돼? 그럼 공치법 나왔네요. 공치법 준용. 퍼펙트 하죠. 그죠? 예, 네, 공치법 준용합니다. 퍼펙트 이렇게 하는 거야. 외치면서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면 논점 9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인설 부담금 100% 나와. 100%. 100% 나오는 것들이야. 지금 12문제 나오는데 9개 정도는 100% 나오는 것들만 잡아드린 거니까. 자, 일단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성장관리구역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뭐냐? 지정권자가 동일합니다. 몇 명이지? 6명만이야. 6명만. 6명이면 누군지 아시죠? 지금. 대신에 6명이 승인만 받아요. 여기다 형사 미치거나. 자, 예를 들면 특별시장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 이때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싸다게 치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권한 갖고 있는 거지 승인받아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그냥 키워드를 잡아야 돼. 지금 6명은 다 알고 있다고. 거기서 한 단계 들어가서 아 승인받아야 한다는 지문이 떴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해야 되잖아. X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금 중복 지정할 수 있나 없나? 기본 유형.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면 싸다기 치고 와.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별개의 지역에다 지정해야 됩니다. 됐고. 자, 그럼 3번 가볼까요? 최대한 줄인 거예요, 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가장 중요한 단어, 기반 설치가 뭐하다? 여기만 동그라미 있죠. 곤란 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자, 개발 행위를 억제해야 되잖아. 도로 같은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건폐 용적률을 물어보면, 완화예요, 강화예요. 강화의 동그라미 치면 되지. 완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답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뭐만? 용적률만. 그렇지.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 지문이 세 번 답으로 나온 거야, 여러분들. 왜 이게 본질이니까 내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심의 거쳐야 안 거쳐요? 심의 거쳐야지. 6명은 전문성이 없잖아. 대신에 이건 안 거쳐. 주민의견 전체는 안 거쳐요. 이거 정리할 수 있지, 그지? 이게 핵심이야, 알맹이, 알맹이. 요 정도는 최소 기억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내려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잘 보세요. 비교를 좀 해볼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지, 그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그렇지, 완화. 요 단어. 자, 법령이 바뀌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된다라고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 해야 한다. 맞아. 그럼 뭐 행위제한이 완화가 됐으니까 개발 행위와 건수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증가죠. 20 이상. 맞나요? 이 지역은 전부 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에게는 안 들었지, 그지? 여긴 들어야 돼. 이거 별표. 이게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거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요걸 확 잡아야 그래야 돼. 확 잡아야 돼, 확 잡아야 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역 맞죠? 그럼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한데,
그냥 기 일자 갖다 써, 그냥. 얼마야? 10만. 뭐가 어렵다 그래. 그냥 일자 갖다 써. 그리고 또 일자 또 써야 돼, 또. 기반인설 부담도 지원됐죠? 일자 하나 더 써요. 1년 딱 줍니다.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그러면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퍼펙트 하잖아. 매년 나오는 거, 그냥 매년 맞출 거.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반 설치 계획에서 제가 3총사 만들었어. 그럼 보세요. 1차적으로 기반인설 부담금 먼저 지정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 맞나요? 맞아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리고 기반인설 설치하려면 관리기기 필요하잖아. 그럼 관리기기 뭐 해야 돼? 반영. 땅땅땅. 퍼펙트. 한 지문이잖아. 이런 것도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이거. 옳은 내용으로. 이런 것들 눈에 딱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돼. 됐어. 자, 6번에 기반인설 뭐 나오지? 유발계수, 유발계수. 뭐 어떤 분은 막 숫자도 외우고 다니고 그러는데 좀 힘들게 살지는 마. 어차피 시험장에 맞먹고 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숫자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커버가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숫자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높은 순, 뭐가 높으냐? 이것만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외운, 그동안 외운 위관위가, 동그라미 쳐볼까? 위관위가.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다, 그지? 위관위가. 자, 종일, 종일. 종, 동그라미 쳐요. 종일. 맞나요? 예, 네, 목회로 갔어? 숙했어, 숙했어. 일사병 때문에 쓰러졌잖아, 그지? 병원 가네. 일단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자. 동그라미 치는 거, 이렇게. 얘네 순서만 잡아줘. 위관위가 종일 숙해면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리자.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제일 높은 거 맞죠? 위락이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 없는 애들은 어떠냐? 여기 없는 애들은 단독주택 없지, 그지? 그럼 0.7이야. 가장 낮은 애들이야. 가장 낮은 애들. 그럼 위관위가 제일 높고 관광휴게입니다. 관광숙박이에요, 관광휴게예요. 휴게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2종이 있고 종교랑 똑같은 거 좋은 문자니까 세 개가 있지. 운수가 있고 좋은 문자가 오잖아, 종교시설에서는. 그래서 좋은 문자니까 세 개. 자, 운수 있고, 문화 있고,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일종과 똑같은 거 뭐 있지? 하나만 파세요. 뭐 있어? 판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이걸 막 뒤섞여놔. 그래도 가서 찾아야 돼. 위관이가 종일 목회면, 숙회면, 병원 간다는 것을 방송을 알리자. 그것만 잡고 들어가세요. 거기까지 하고 끝. 그 이상 나면 찍어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시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숫자를 외워서 공중계산가 이 숫자를 외워가지고 이거 계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높다. 좀 더 내셔야 되면 이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 그게 우리의 업무거든요. 우리 업무와 관련된 시험까지만 준비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이걸 뭐라 그러지? 막 했는데 뭔지 몰라. 그럼 안 돼. 유발계수 한 거야, 유발계수. 유발계수. 자, 그다음에 기반인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나오는데 부과 대상은 여러분들 기반설 부담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부과하는 거 맞지? 여긴 손도 대지 마. 이게 등이거든. 등이니까 얘네는 안 받고. 그러니까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동그라미 빵 쳐요. 규모를 좀 외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단독 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을 200제곱미터 뭐 하는 규모로 초과해야 돼. 연면적. 초과한대. 그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200을 초과하냐? 그러면 두 가지요. 신축, 증축. 신축 동그라미 빵 치고 증축. 만. 그럼 두 가지 행위가 아닌 행위를 통해 할 수 있지? 그럼 부과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럼 부과 대상 행위는 두 가지만 해요. 신축, 증축을 하는데 규모가 얼마 초과하면? 그렇지. 200 초과하면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500만 원 부과했어. 500만 원 원칙은 현금 내는 거 맞지? 그지? 근데 토지로 납부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부과를 이 사람이 보세요.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로 신축했지, 그죠? 신축하려면 허가받으러 가야 되잖아. 허가받았어. 그때부터 몇 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돼? 1개월. 그래서 부과는 어떻게 한다고? 두 손으로 공손히. 어떤 분은 두 발로 공손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혼났어. 근데 두 가지만 알면 돼. 두 손으로 공손이야.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되고
납부가 아니라 부과입니다. 부과를 먼저 하겠지, 그지?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돼. 신청하기 전까지 내는 거야. 신청 후! 그러면 안 돼. 사용 승인 받은 후 나오면 싸다겠죠. 사용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내는 거거든. 완고하고 나서 내는 겁니다. 돈 내고 와서 사용 승인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됐고. 자, 그 다음에 9번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건강상 이유 또는 뭐 도둑을 맞았다. 도난. 재산상의 도난이 발생했다. 그 돈이 없을 수 있지, 그지? 연기할 수 있나, 없나? 연기 몇 년? 1년. 분할 나오니까 2년. 됐어. 이렇게 정리해서. 1년에 보면서 연기할 수 있고, 아직 안 나왔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숫자. 연기 몇 년이라고? 1년. 분할은 두 글자니까 몇 년? 2년. 그럼 끝났네, 지금. 토요일까지만 기억해. 토요일까지만.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도계법 한번 가볼까? 도계법. 자, 도시개발법도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무조건 고득 좀 해야 돼, 이거. 고득 못하면 안 돼, 이거. 한두 문제 뺀 건 다 맞춰야 돼. 가장 가장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네 개 나와야 돼.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섯 개, 여섯 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나한테 안 배웠잖아. 네. 자, 도시개발구역 갈게요. 도시개발구역. 뭐 반응이 없어. 자, 일단 분할이 나오거든. 분할할 수 있나 없나. 우리 합의는 공익사업은 전부 다 분할 나오면 동그라미야.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분할의 조건을 달았어. 무조건 분할이 아니라 분할 후 각각 얼마. 하나씩 분할되니까 1만 이상 맞죠? 됐어. 체크했고. 분할 후에요. 각각 1만 이상 됐을 때 분할할 수 있고.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 결합 나오면 어때? 결합. 결합. 아, 분할도 있다, 결합도 있다야. 도시개발은 공적개발이니까 다 있다로 끝나야 돼. 대신에 조건이, 분할에 대한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나오지, 그지? 이거 나오면 땡겨고 답 찾아야 돼, 그지? 도시형 내에서만 찾아. 바깥쪽은 안 내, 시험에. 공사인이 빼고 나머지는 1만. 끝났네, 지금. 공사인이 빼고 나머지는 1만 이렇게 하는 거야, 공사미. 근데 공업지역에 증언할 때만 3만 이상 규모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라고? 1만. 되게 쉽잖아. 공사인이 빼고 나머지는 1만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규모 모르면 땡큐하고 답 찾는 거.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기본 유형으로. 이 규모 이상 됐을 때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 내려가고. 그러면 3번은 뭐냐면,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러면 그 안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공익사발 지역 맞죠? 개인이 먼저 가서 개발행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발행위할 때 미리 허가받아라라고 해서 7가지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야. 이거 허가 대상이라 그래. 그럼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 요 행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논점만 잡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건축물의 건축 보이지, 그지? 요건 여기다 미치거든. 가설건축물도 규제하는 거예요. 가설건물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 그럼 여기는 가설건물로 주로 내, 시험에. 건물의 건축으로 내는 게 아니라. 둘 다 외우지 말고 얘를 정리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국계법상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대수선 도시개발법에서는 허가를 규제를 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만약에 대수선이 대수선하는 행위가 정비구역일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받는 거 맞지? 용도 변경 동그라미 두 개. 이거를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등이 뭐냐? 두 가지예요. 도시개발법에선 대수선도 허가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 거고, 형질 변경. 그냥 읽고 넘어가, 여기도.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내. 공유수면 매립. 당황하지 말고, 형질 변경 중에 하나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됐고. 분할 들어가는 거 맞죠? 합병이야, 분할이야. 합병은 아니야, 지금. 합병 다음 X. 합치는 건 규제 안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자, 토속 채취, 물건 쌓기. 그럼 하나만 더 하자. 물건 쌓기는 몇 개월 이상? 됐어. 그럼 20일 동안 쌓는다, 물건. 허가받을 필요 없죠? 그래, 마지막으로, 중목, 벌채, 식재.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들. 더 줄여드리잖아. 그럼 요 행위 중에 하나 행위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그 중에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 있지? 그 허용상이라 그래. 허용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뜻이거든. 그 여러분, 응급조치는 이제 껌이지, 뭐. 응급조치는 무조건 규제 안 하지, 그지? 그 공법 전체에서 응급조치 나오잖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싸다기 치고 와. XX. 신고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신고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잖아? 국계법만 신고를 합니다. 국계법에서는 신고해야 되거든. 1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 맞지? 도정법, 도계법은 신고도 안 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고 대상도 아닌 거야, 여기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는 무슨 법만 그래? 국계법만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간이 공장을 설치한대요. 비닐하우스 나온다. 이거 철거하는데 얼마 걸리지? 철거하는데 0.5초 걸리지. 그렇게 쓰면 되지. 버섯 재배사 퇴비장. 그럼 철거하는데 0.5초 걸리면 규제해야 하네. 규제하는 게 이상하다.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중에서 무슨 목적이래? 경자. 규제 대상 아니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상용 중목 임시죄 나오죠? 몇 그루 심는 거지? 세 그루 심는 거야, 세 그루. 여기 관상용 중목 임시죄 나오면 세 그루 심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경작지가 나오면 3,000그루야, 3,000그루로 심는 거다. 맞죠? 예, 3,000그루 심을 때는 허가 받아야 정상이야, 안 받아야 정상이야?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와, 이거. 경작지 나온다고. 근데 허가 대상이랑 허가 받을 필요 없는 대상이 있지, 그지? 그 구별됐네, 지금. 그건 끝이지,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뭐라고 써있냐면, 해제. 해제의 동그라미. 자, 일정기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해제란 단어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음날 다 써드렸어. 이거 없으면 싸다기 치고 와. 다음날 있어야 돼. 자동해지니까 해당이 된 날의 다음날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해제 사유가 뭐냐면, 지금 A라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그럼 그 다음에 시식이 인가 신청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몇 년? 3년. 3년 줘요. 시식이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 그러면 3년이 된 날이야, 다음날이야. 여기다 별표. 다음날 없으면 싸다기 치는 거야.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이 중요한데, 2번이고 밑에는 6번이랑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2번이 연결시켜야 돼요. 이미 연결이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 왜냐면,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된대. 그 목적 달성했지? 그럼 해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공사하려고 공고일이야, 다음날이야? 다음날 해제가 됐어. 그러면 이게 원래는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로 바꾼 다음에 사업하는 거 맞죠? 그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개발 사업 끝난 거야 지금. 그러면 해제가 될 거 아니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됐어요. 물어볼 거 하나밖에 없지? 환원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농림으로 돌아가면 못 돌아가? 돌아가면 더 이상한 거네. 따라서 해제. 자, 여기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다라고 하면 싸다기 치고 와. 이게 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시험에. 해제 자체보다는 요게 많이 나와. 해제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공사 완료로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11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1번 가면 도시개발조합 있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냥 100% 나온다. 100% 맞춘다. 별표 치지 마. 다 나오는 거야 그거 다. 뭘 별표를 쳐. 그냥 더 이상 별표 칠 게 어디 있다고 자꾸 별표를 쳐. 그만 좀 치고 다 외워 다 그냥. 자, 도시개발조합 나오는데 첫 번째 무슨 방식 나와? 아, 전부환지 방식이 반드시 해야 돼. 혼용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특히 조합이 많이 나와 시험에. 조합. 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여기 2번하고 3번 있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변경 사유야. 시행자를 바꾸는 사유가 있다고. 원래 법에는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숫자 나오는 거 두 개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 자, 보세요. 방금 전에 했어요. 무슨 방식 나와? 그럼 전부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나 조합이 시행되는 거 맞죠? 분쟁의 소지가 높지, 그지? 몇 년 줘? 1년이야, 무조건. 그래서 외울 때 전부환지 방식 나오면 몇 년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려? 1년. 근데 이거 거의 다 틀리게 많이 나와. 6개월식으로. 이건 틀린 유형으로 나와, 거의.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옳은 내용으로 나온 역사가 한 번도 없어. 유형 아시겠죠? 그냥 틀리게 되는 유형이야, 그냥 이거는. 전부환지 방식 나오면 1년 나와야 되는데 6개월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X하고 와. 그러니까 1년 줘, 1년. 자, 1년 이내에 시행인가 신청하자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요. 특히 얘는 옳은 내용으로 나와요. 너무 친절하다. 이건 틀린 내용, 이건 옳은 내용 이것까지 가르쳐주잖아, 지금. 그럼 2번은 틀리게 나오는 유형이고 3번은 옳은 내용이야. 변경서에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시에 인가 받았나 지금? 아, 시시에 인가 받았어. 받았다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착수잖아. 몇 년이지? 착수 두 글자니까 2년이지 뭐. 2년에 2년. 여기 착수 두 글자니까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대요. 그럼 시행자 바꿔버리지, 그치?
이거 잘 나와. 이건 옳은 내용으로 나와, 얘는. 여기에 2번은 틀린 내용으로 나오고 숫자를 바꾸는 유형이고, 3번은 옳은 내용으로 나온다고. 지금까지 얘는 틀리게 나온 역사가 없다고. 그 두 가지를 구별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됐고. 자, 4번부터 이제 도시개발점인데, 도시개발점 설립하려는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모여야 되겠지? 동그라미. 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야 돼? 인가. 땅, 땅, 땅. 세 개가 끝나고. 자,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을 물어봐,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자,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A동에 있다 B동으로 옮겼지, 지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뭐가 중요해? 일만 잘하면 되지. 얘는 경미한 상 맞지? 인가 받는 거 맞지, 그지? 졸고 있나 보는 거야, 지금. 신고야, 신고. 정신 좀 차려봐봐. 이거 인가 나오면 싸대기 쳐야 돼? 얘네 인가 나오면 안 돼. 경미한 상이니까 신고하는 거야. 그 다음에 A라는 시문에다 공고하다 B라는 시문으로 바꿨지, 그지? 이것도 뭐가 중요합니까? 공고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무슨 변경이에요? 두 개만 해요, 두 개만. 둘 중에 하나 나와. 얘네 딱 묶어서 경미하니까 신고. 다시 경미하니까 뭐? 신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거의 틀리게 많이 나와. 인가 받아야 한다는 형태로. 그럼 싸다기 치고 오란 말이야. 이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죠? 면총이잖아, 면총.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맞아. 국군지 면적 포함이죠? 도계법은 포함이야. 포함이라고 딱 정리하고 끝내버려. 한 군데 예의적인데 그 한 군데 버려, 그냥. 그냥 포함하고 넘어가, 그냥.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돼야 돼. 조심할 건 또는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야. 그러니까 면총이 다 맞았는데 또는으로 분리돼 있어. 그럼 싸다기 치고 오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놓치면 안 돼. 또 이거 3분의 2, 2분의 1 나왔다고 또 흥분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게 분리돼 있는 날 마지막으로 보란 얘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또는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X 그래야 돼. 공법은 또는이 없거든요. 둘 다 갖춰야 돼요. AND 개념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됐고. 자, 조합원 누구? 토지 소유자 맞네. 동의업을 불문하는 거 맞지, 그지? 동의한 사람, 안 한 사람 상관없어. 다 토지 소유자면 무조건 다 조합원 되는 거야. 그리고 미성년자가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죠? 조합원 될 수 있나? 결격사유 있음, 없음? 없음. 결격사유는 임원만 있는 거 맞죠? 됐고. 자, 조합원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평등한 의결권이야. 여섯 글자. 그러니까 면적 관계 있나 없나? 보유 토지 면적 상관없어요. 똑같이 한 평씩 행사할 수 있지? 요거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라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셔야 돼. 됐고. 자, 그럼 9번에 가면 임원이 누구 있어요? 그 조합장. 이건 다 한번 다 알고 계실 거야. 조합장, 이사, 감사 있지, 그죠? 누구 중에 선임해? 조합원 중에 선임하는 거지. 자, 대신 의결권을 뭐한?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 선임하는 거야. 총회 선임해요? 대연에서 합니까? 대연 나오면 싸다기 쳐야 돼. 임원의 선임은 대행 못하죠?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고. 겸직금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임원은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 겸직은 금지되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인데,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되지 않았대. 그럼 조합은 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조합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임원만 결격사유가 있다는 뜻이야. 조합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중간에 갑돌이가 이사였는데, 이사 역할을 막 수행하다가 결격사유 대상이 됐어. 그럼 자격상실 언제? 다음날. 재선진 돌아올 수 있지, 그지? 다음날. 하루 기다려준다 그랬잖아.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뭐 한다? 상실한다. 맞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요 12번 마지막. 계약이나 소송 나오죠? 기억? 쉬우시잖아, 지금. 그럼 누구 나와야 됩니까? 감사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린 거야.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의원에 한번 가볼까요? 한 장 넘겨볼까요? 여러분, 자 논점 12번에 대의원에는 따로 나올 수 있거든. 여기 이제 여러분 대의원에 이제 마지막 하시면 돼.
그럼 일단 도시개발법에서는 일단 대연해가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요? 여기 먼저 임의적 기구 맞지, 그지? 그럼 앞에 숫자 하나만 더 정리하면 돼. 손가락 딱 피면 돼, 그냥 가서. 몇 인 이상? 50인 이상부터는 둘 수 있다. 두 개만 딱 체크하면 되고. 둘 다 나와야 돼. 50인 이상부터 둘 수 있다야. 그럼 50인 이상에서 뒀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2번부터 6번까지가 원래 대연에는 총액을 할 대행하는 거 맞죠? 근데 대행 못하는 게 몇 개인지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다섯 개야, 다섯 개. 이거 뭐 여기 암기코드 있으니까 게임에 환장해인데 환정해 이렇게 해서 슬쩍 바꿔서 외우면 돼. 다섯 가지만 대행 못해. 개가 뭐냐? 개발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개. 하나 끝났어? 임. 임원선임, 임원선임. 임원선임은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하는 거 있죠? 대행 못해요. 반드시 총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개 끝났네, 이거? 환. 이거 작년에, 3년 전에 이거 답이었잖아. 환이 뭐냐? 환지 계획이야. 환지 예정지가 아니라 환지 계획이야.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 대행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내 땅을 왜 다른 사람이 정해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정관 변경 맞죠? 여기 있다. 정관 변경. 마지막 합병해산이야. 합병해산. 합병해산. 해산보다는 합병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제가 볼 때는 합병해산. 얘네들은 지금 총 다섯 가지 맞죠? 대응할 수 있나 없나? 없다. 그럼 어디서 하란 얘기야? 총회에서. 그럼 여러분 실시계획 나오면 뭐라고 하세요? 실시계획. 요 다섯 가지 없죠? 그럼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환지 예정지 지정 나오면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은 다 대행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정확히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마무리 점검 차원에서. 이거 엄청 중요한 사항이거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돼. 청계조 조안? 이분은 자꾸 아까부터 청계조 조안도 암기 코드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자, 수용방식 가볼까요? 수용방식 100% 나오는 거랑 환지방식 100% 나오는 것들 정리해볼게요. 일단 수용권은 누가 수용할 수 있냐면 시행자예요, 시행자. 자,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시행자가 아닌 자는 수용 못하죠, 그죠? 오류 누구만? 시행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는 두 명이 있어요. 공공과 민간이 있지, 그지? 이때 공공은 원래부터 수용권이 있지, 그지? 그래서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할 필요 없어.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야.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받아야 한다는 X야, 이거. 그러면 이런 요건은 누구만 필요하냐면 민간은 필요해요. 민간은 요건이 필요해. 동의도 받아야 되고 소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총 3분의 1 플러스 2분의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건 이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이냐면 민간일 때. 근데 주로 공공을 주로 많이 내. 그러면서 동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싸다게 딱 쳐. 민간만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원래부터 공공은 수용권이 있으니까 요건 없어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원형제 나오죠, 그죠? 요거 숫자 나오거든? 원형제 세 글자 맞지? 얼마이네? 3분의 2네. 요것만 딱 체크하고. 세 글자니까.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2내로만 공급할 수 있고. 이제 매각금지가 있거든요, 원형지는. 원연지를 공급받은 자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원연지를 매각 못하죠, 그죠?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이 안 돼. 매각할 수 없다야. 근데 딱 두 명은 매각을 할 수 있어. 두 명이 누구냐?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 못하는 거지, 그지?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사하려고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거든? 그중 빠른 기간이야.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이 지났어. 매각할 수 있나요? 그럼 지났으면 매각할 수 있는 거지. 지나지 않았을 때 매각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지나지 않아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냐는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거. 누구랑 누구? 국가하고 지자체. 됐고. 그 다음에 원형지에 대해서 두 개만 더 하자. 원형지 공급 방법에 미치고 볼게. 자, 원형지 공급 방법은 원칙이 공적기관한테 원칙적으로 주는 토지니까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원래가. 근데 수의계약은 나오지도 않아. 두 개를 물어봐. 학교랑 공장. 여기 있네, 여기. 학교하고 공장 보이죠?
그럼 얘네 두 개는 경제인체방법 맞죠? 맞아. 딱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경제인체방으로 공급을 했는데 썰렁하대. 썰렁.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됐대. 그럼 무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익이야. 여기 뭐 없다? 뭐 없다? 그렇지. 추첨 나오면 싸다기 쳐. 여러분, 추첨 방법 자체가 없어, 원형지는. 더 읽으면 안 돼. 추첨이라고 하는 건 조성된 토지일 때 있는 거야. 따라서 원형지에서 추첨범으로 어쩌저쩌 나온 순간 싸대기 딱 치는 거야. X 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원형지에 대해서 공급가격 체크해볼까요? 공급가격. 여기는 이것만 나왔어요. 시험장금이니까.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가격으로 한다? 싸대기 치고 와야 돼. 그럼 시행자 부담한다 그래야 돼. 따라서 이때는 원형지라고 하는 자체는 토지는 개발하지 않지만 기반사는 설치해 주나요? 설치해서 공급하는 토지예요, 원형지가. 그럼 시행자가 뭘 설치했어? 기반 설치했으니까 공사비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거 받아야지, 그거 받아야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요거 하나만 있으면 X야.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싸다게 치는 거야. 그럼 시행자 부도나니까 X요. 거기다가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설 공사비 있지? 그걸 합해서 받는 게 무슨 토지입니까? 원형지 공급가격입니다. 눈에 딱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조성토지다. 그 여러분 원형지랑 조성토지는 다른 거 맞지, 그지? 다른 거거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게 원형지 봤다면 직접 시행자가 개발해서 공급한 토지 있죠. 그게 조성토지거든. 조성토지는 두 개만 하면 되거든, 사실. 자, 먼저 공급 가격이 나와. 조성토지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원형지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를 더해서 받았죠. 그럼 이건 사업을 안 했으니까 따로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조성토지는 사업을 했어, 안 했어? 아, 사업을 다 해서 끝낸 토지니까 그냥 그 전체 토지 가격만 평가하면 다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글자만 대답하면 돼, 여기서.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조성토지일 때 이게 맞거든, 감정가격이. 근데 더 중요한 논점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걸 한 번 정도 체크하고 가자, 이런 얘기지. 왜냐면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게 단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가장 많이 나와, 시험에. 당연하다 그래야 돼. 폐기물처리 시설 당연하다 그래야 돼. 지금 왜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공공정서 있고 사회복지서 있죠. 요거 뭔 빼야 돼. 현관세 미치거나 유료는 제외시킵니다. 유료일 때는 돈을 받는 거죠. 그럴 때는 사적 영역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가격을 낮추지 않아. 그러니까 유료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서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백성이라든가 여기서 강조한 게 이거거든 사실. 아, 요거 누구지? 아, 그래. 공공사업 시행자야. 민간 나오면 안 돼. 호텔 부지 공급하죠? 200실 이상의 핵실을 갖춘 호텔 부지.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공공이 제공, 공급하는 거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본시험에서 이걸 민간으로 바꾸겠지? 그럼 싸다게 쳐야 돼. 키워드 잡으셔야 돼. 지금까지 나왔던 것 플러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체크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가격을 높여서 낮춰서 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됐어. 퍼펙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조성토지 공급 뭐예요? 방법인데 이것도 비교가 돼야 돼.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형지는 추천만 없었지, 그지? 근데 조성토지는 있지? 그러니까 예를 내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 원형지는 없는데 조성토지 있어. 그러니까 내는 거야, 시험에. 이거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일단 주택 플러스 뭐예요? 공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주택 몇 개? 세 개 플러스 공장이지.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률이 들어가겠지, 그지? 주택이잖아, 지금. 외워서 가지 말고 눈도장만 찍고 가면 돼. 아, 주택 용지니까 맞다. 두 번째, 공공택지도 주택 부지인가? 아파트 지을 부지 맞잖아.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도 있지. 근데 단독주택 부지는 규모 제한을 해. 얼마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별표. 그럼 반대로 330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단독주택 용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 용지 지금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고, 플러스에서 무슨 용지? 그렇지, 공장 용지는 추천범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렇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자, 무슨 방법이 있어? 수의계약 있잖아. 수의계약이면 주인 있는 토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 등 여기 네 글자 밑줄 공공용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한테 공급하는 토지 맞지? 그 주인 있어 이미. 그 주인한테 그대로 공급하니까 수의계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고, 요것도 다 이해돼야지, 토지상환 채권. 작년에 토지상환 채권 나왔거든? 이거 김영준 거 맞죠? 주인 정해놓고 발행하는 거 맞지? 주인 있어, 없어? 그 주인한테 그대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퍼펙트.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환지로 한번 가보자. 자, 환지 방식 밑에 포인트 14번 핵심 논점 14번째거든요. 그럼 환지 방식 그러면 일단 환지라고 하는 것도 100% 나오는데 일단 내용을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환지 계획의 내용. 자,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토지 맞지, 그지? 교환해줄 토지니까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설계도가 나와야 돼. 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자, 설계도 갖다 놓고 뭐 해야 돼요? 자, 일단 토지 줄 사람 명단 작성해야 되겠지, 그지? 그걸 뭐라 그러지? 명세라 그래. 환지 명세. 자, 명세, 명단, 토지 줄 사람 명단 들어가야 되고. 자, 정돌이 있습니다. 정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자, 토지 안 받고 현금 받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지, 그지? 내보낼 사람 명단. 쉬워. 그냥 토지 줄 사람 명단 작성하고, 내보낼 사람 명단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을 줄 사람 명단도 필요하겠지, 그지? 그게 뭐냐면, 입체한지 명세예요. 줄 사람들이야, 다. 다만, 토지로 주느냐, 건물로 주느냐의 차이예요. 또, 현금 주고 내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토지를 다 안 주죠? 채비지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뭘로 남겨놓는 경우 있어? 보류지. 끝났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계획의 내용이냐? 환지계의 내용입니다. 가능성 엄청 높아요. 이 정도는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뭐 며칠만 하면 금방 까보니까 자꾸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포함해서 환지계를 작성했으면 인가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지? 인가권자가 시장 건수 구청장이야. 앞에 자치도사는 손대지 마. 안 바꾸니까. 자, 시장건수구청장이 유일하게 인가권자인 게 여기 처음에 나오거든. 도계법은 원래 지정권자가 다 인가를 해주거든. 딱 한 군데만 시장건수구청장이 인가를 내죠. 그게 어디에요? 그러면 환지 계획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인가 받았대요. 자, 그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지. 그 여기 옆에 이렇게 써놨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받을 필요 없다. 많이 원하지도 않아. 두 개만 외우고 가. 자, 첫 번째는 종전 토지에 뭐예요? 아, 종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뭐하거나 뭐한데 합치거나 나누는데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네. 본인 토지를 합필하거나 자 분필하는 거니까 권리 자체가 안 바뀌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인가 받아야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인가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네 글자고 이거 금전 청산 여기만 딱 체크해 그냥. 원래 토지를 받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현금 받고 나가겠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빨리 나가세요. 규제 안 합니다.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요거 환지 방식으로 가격 평가 이거 나오지, 그지? 자, 아까 제가 비교해 볼게. 아까, 원형지는 가격이 어떻게 평가됐지? 원형지.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죠. 조성 토지는. 감정 가격이지.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 등은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죠. 그건 수용 방식일 때 들어가는 거고 지금 무슨 방식이야? 환지는 다르게 평가해야 되겠지. 그 이익을 먼저 떠올라야 돼 이거. 여기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건 환지 방식일 때만 나와야 돼. 수용일 때 나오면 싸다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전에 감정평가 법인을 먼저 보내서 평가를 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1차 평가를 누가 하죠?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고 그 가격 갖고 토지평가 협의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게 무슨 방식이다? 퍼펙트.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환지부지도 나오지. 이거 누구지 누구? 정돌이. 그렇지. 정돌이. 이분은요 토지 안 받겠대. 나 돈 받고 나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야. 근데 해당 토지에 정돌이 갖고 있는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어. 임차권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부지정할 수 있어. 맞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정할 수 없다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임차권자가 동의했냐 안 했냐 이걸 가서 보셔야 돼. 정돌이만의 동의 갖고 돼야 안 돼. 안 되고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임차권자가 뭐 했어요? 지금 도장 찍어줬어. 그럼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 예정지. 요거는 생활 표시하는 거지 뭐. 예정이 나오면 일단 생업표시 먼저 해. 그냥 토요일까지만 기억해.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용 수익권을 주는 거거든? 근데 난 필요 없는데요? 라는 사람을 뭐하러 줘? 그건 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사람만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럼 필요하대. 그럼 지정해 줬어.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사용 수익권이 넘어가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종전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넘어가. 그럼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나 없나? 있죠. 넘어갔으니까. 대신에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그래서 답이 이따로 나온다. 그럼 X야. 그러니까 종전토지를 어떻게 사용수익을 해요? 넘어갔는데.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고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요. 여기다 동그라미 빵 쳐놔. 이따로 나오면 싸다기 치고 오고. 그럼 되는 거야. 가서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채비지는, 자, 보세요. 원래 환지 예정지란 토지는 이 두 가지 권능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지. 처분 못하지. 근데 무슨 토지는? 아, 채비지는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도 돼. 처분까지 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와. 팔았어, 시행자가. 그럼 매입한 사람이 있겠죠? 그 매입한 사람한테 수익권 언제 넘어갑니까? 매입한 사람이 요거 무슨 등기? 이제 네 글자 동그라미 치면 되지. 뭐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하죠.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토지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을 거야. 정리하시고. 자, 작년에 답이 이거였어. 작년에 환지 처분 시기. 자, 환지 처분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 맞지? 그럼 준공공사를 받았대. 며칠? 60일 이내. 무슨 처분해야 된다? 환지 처분. 땅땅땅. 간단히 확인. 작년에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9번은 올해 100% 나와. 이거 종전토지로 본대. 종전토지로 본다는 얘기는 내 땅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환지가. 그 되는 시점이 다음 날이 있어야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언제? 다음 날. 요 다음 날 빠지면 틀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토지로 보고.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죠? 맞아. 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보류지는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세 개만 딱 쳐. 땅땅땅 끝.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자, 내려가서 11번 같은 경우는 소멸이다. 소멸. 여러분 지역권은 어때?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남아있죠. 근데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를 이게 없어질 수도 있지. 그지? 그럼 소멸한단 말이야. 그 소멸이 언제냐 이런 얘기야. 환지처분 공고일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 옆에다 써야지. 뭐 나오면 싸다기 친다. 다음 날 나면 싸다기 친다. 그럼 이것만 준비하면 되지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거거든요.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딱 준비하고 와서 맞추고 오면 돼. 다음 날 나면 싸다기 쳐. 소멸 앞에 다음 날 있으면 싸다기야.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도 가봐야 되겠다. 그죠? 도시개발 채권 가시면 왜냐면 이걸 왜 오래 잡았냐면 작년에 토지상환 채권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 가능성이 높아요.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 자체가 발행권자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건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거든. 그래서 도시자를 거꾸로 읽어도 돼. 시 도지사가 발행한다. 그리고 이게 자금 조달 목적이기 때문에 행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다시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행장.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공시설 사업에 필요한 뭘 조달하는데 자금 조달 맞네. 머니잖아, 머니. 그럼 지자체 머니니까 행장한테 승인 받는 거 맞지? 맞자. 동그라미 치고. 발행은 누구 하고? 시 도지사가 발행하는데 행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발행 방법은 무기명 맞나요? 맞아요. 무기명. 기명이 아니야. 무기명이야. 이게 잘 나와 시험에.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또는 전자등록 발행도 가능해. 둘 중에 하나 뭘로 할지는 전부 다 뭘로 정하는 거야.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율은 뭘로 정해요? 조례. 또 이, 발 그러지 말고. 여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조례야. 이 발은 토지상환채권에서 이 발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거 맞지? 전부 다 시도사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물어보면 전부 다 100% 조례가 나와야 돼. 됐고 요거 외웠나 볼까? 상환기간. 자, 요거는 5위요? 아니, 상환 소멸시효가 5위고요. 상환기간은 돌려주는 기간이잖아.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매수선고별 때 도시공공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지? 그 숫자 하나만 나왔잖아. 10년 이내. 맞죠? 두 개 나오면 안 되잖아. 여기서 숫자가 두 개 나와. 손가락 한 번 피고 한 번 더 피는 거야. 몇 년에서 몇 년?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세부적인 기간은 뭘로 정한다? 조례.
헷갈리지 말고 정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이제 대답하신 5, 2입니다.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매입의무자는 별표 좀 달아요. 여러분 약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자, 매입의무자가 원래 3명인데 2명만 외워가도 돼. 첫 번째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대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사업 시행자 나와야지 민간 나왔는데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공사업 시행자와 건설공사의 무슨 계약? 도급계약. 요거 별표.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기법상 개발행위가 받은 자가 6명이 있었지. 그지? 그게 딱 한 명만 두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매입. 의무예요.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이 두 명은 토일까지는 유지하고 가셔야 돼. 나오거든 이게.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은 자로 바뀌었어.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은 자는 매입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싸다기 쳐야지. 초소재 취업 받은 자 매입 의무자 아니지? 딱 한 명이라니까? 한 명을 특정화시켜야 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그렇지. 그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됐어. 매입필증 5년 동안 보관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중도상환 할 수 있나, 없나? 원래는 안 돼.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자, 어떻게 매입했대? 착오로 매입하면 돌려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초과 매입이면 돌려줘야 되겠지? 맞아. 이 두 가지 사유를 물어보면, 자, 이게 일단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건축법은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